많이 잘못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들도 많이 잘못된 적이 없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가정도 많이 잘못된 적이 없다.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저 세상 사람들은 유교 사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교의 사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도 공부했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남편을 공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데 왜 공경해야 되냐? 아내 어리기 때문에 공경하라. 할렐루야. 남편은 예수님. 아내 어리기 때문에 남편을 공경하라. 사실 유교의 사상은 남편을 절대적으로 걱정하는 유교사상. 예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복종을 해서 남편을 공경하라. 왜? 아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사실 낮춰도 되는 아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기 때문에 남편을 공격하라. 사실 선택의 정의는 지금은 뭐 동등권이라고 아주 동막인데 얘는 다 남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뭡니까 저 뭐라고 둘이 그래서 만나는 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생존이라고 나 뭐라나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해. 근데 마음에 들면 아 너는 내 아내의 사람이다. 내 것이다. 딱 선택하라.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다시 말하면 신정에서 하던 그것이 이제 시댁에 와서 부모님들에게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남편들이 이 말씀만 잘 지키면 절대 가정이 파괴 없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혼하는 사람도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불화가 생기고 이래서 불행이 생기고 이래서 세월이 헝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신 것까지 사랑해. 아내를 그 정도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남편이 할 일이 있어. 아멘.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예루살렘 내 몸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거든. 내 이웃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이야. 아내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내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야. 최고로 사랑하는 거야.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한 거야. 파괴가 안 돼. 불행하지 않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 사도들의 명령을 잘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남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잘 알려진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가서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내가 옆에 좀 쓸쓸해요. 아내의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모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건 너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주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돼. 그러니까 이성적이나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를 백마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왜 내 백마가 사랑하느냐는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직장을 가게 되면 아무 일을 못한다고 가사 일을 돌보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남경네들은 또 1차, 2차, 3차 맞고 나중에 들어가지고 아내들이 뭐라고 또 문제가 생겨요. 누가 남으세요? 아내는 사모함을 줄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딴짓하고 돌아다니까 돌으니까 문제를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막찬 소리를 뭐라고 해서 가족 불안해졌거든. 내가 내 잘못이죠. 남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 곁에는 누가 있어? 아내가 있어. 내 곁에 있는 그 아내는 나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생활해야 돼.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서도 그렇고 사업상도 이제 그 누구도 아내가 나를 사모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서 심는다는 걸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저기 결혼하고 가서 딱 밥을 해놓고 저녁에 탁 기다려. 그런데 아이 진짜 끝나고 나서 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안 가요. 난 갈라져. 진짜 아내가 고사리부터 손으로 그냥 해준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걸 신혼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죽은 때까지 아니 살아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가지 죽은 것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 나 우리 저 봅니까 저 김선 목사님에게 해당된 말인데 아니 이 방송을 모든 남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었죠. 아멘.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사자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내는 사과를 하고 줬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그도보다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화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시초에 우리 집사람의 생명을 찾으려고 요요요 10세만 하면 예 보여요. 예. 우리 집사람 17살 때 식사한테 얘기해요. 저번에 가니까 아니 목사님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 아니 주시네요. 미인에게서 목사들 여기다 목사님 것이 아니라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내 부분 누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어. 아멘. 첫째는 우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있다. 멸망하지만 멋있잖아요. 또 미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있자면 무슨 많은 사람에 따라와서도 또 유혹해서도 나는 유교 사람 때문에 절대 범죄하지 않다. 그 뒤에서는 그쪽이요. 성령받고 예수님 내 아내이신데 아니 목사가 됐잖아요. 또 인조도 했잖아요. 설교도 잘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부부에 다닐 나가 있어. 나 이제 부부에 다닐 때 기도 다닐 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지 않냐.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수소에 오면요 누가 상담을 해서 맞습니다.
우리 사람 있을 때만 산다고 하지 절대 안 받아. 이게 뭐예요? 나를 싫어해요. 우리 아내를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못해서 잘못된 분들이 무슨 무슨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지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고 속상해 죽었어. 그리고 아내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남편 없이도 눈을 돌릴지 몰라도 아내는 절대 눈을 돌리지 않아. 우리 남편이 죽어요. 우리 남편 하나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본문자야 여러분 전시를 준비해서 축원합니다. 또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 남편을 물론 시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생겨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시부모님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들 내가 있을 시간 쉬어요? 남자를 놓지 못해. 그저 안에서 집에서 옛날 얘기요. 가상의 돈 보면서 뭘 보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이 시험 다 들어주는 거예요. 노년에 지금은 뭐 시선이라고는 있지만 노년이 그렇어요. 그저 망령이 들어도 망령이라 들어도 지금 집에라 그 똥도 나타나서 뭘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아내가 해준다. 그 내용도 내가 써요. 내가 나는 나가지 않고 길을 놓은 거예요. 친자리 말자리 받아잡고 내 아내가 길을 추다니. 그것이 커가지고 이제 아 부모님이 효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네.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 일을 도맡아서 가서 너 일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누가 해줘요? 절대 안 해줘. 큰 수도 안 가는 거야. 아니, 우리 아내가 다 해주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정을 제대로 못 들어봤어, 솔직하게. 우리 왜? 그저 시간만 있으면 주일 예배, 단 예배, 신방 예배 있는다고 또 시간만 집에만 다녔으니까 시간이야. 또 우리 사람은 다 한 말이야.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25명까지 목회를 쳤다고 해서 한 50명 거였어요. 그리고 가다가 은퇴하고 합쳤는데 한 150명 되는데, 아, 내가 언니랑 목회했을 때는 그렇게 선물이 안 들어왔는데, 업무 들어와서 이 합쳐를 하니까 선물이 그냥 명절이만 선물, 선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참 감사해요. 목회는 성공하고 말겠구나 생각했어요. 성공은 아니구나. 목회자를 성공하지 못하는 말로가 비참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내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녀 시생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주님으로 사랑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신을 못 받고 가정을 못 받고 아멘. 아내가 복을 받아. 또 나서는 그 신앙 중심으로 성도를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복받고 자랑을 치워야 돼. 핍박과 멸시와 천대 오륜 가운데서 가장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목 오늘 못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배를 쭉 전도를 받고 대고 받는 거예요. 빨리 가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사람이 생활비도 줄었잖아요. 또 나가서는 이제 뭡니까 저 뭐야 그 사교급도 줄었잖아요. 50만 원씩 세금밖에 안 줬죠. 생활비를 뭐요 뭐 연명절 안 되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날 벌써 다 내는 거지 지금.
근데 나만 내가 줄 수가 없어. 하, 우리 씨같이. 하, 그래도 어르신다니고, 2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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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성금도 주자. 성금도. 여보, 그거 봐. 하나님, 누구네? 하나님네. 누구네? 당신은 내지. 왜? 내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해도 인격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또 전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했잖아요. 작전합니다. 나까지 잘해야 돼. 아니, 여기 김철민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모든 이들 하나님의 종들 아멘. 하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 아멘. 왜 사랑해요? 내가 하는 일 모두를 다 도맡아 하기 때문에 사랑. 세 번째,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 하면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났어. 아빠라고 하지. 그 사람에게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내려왔어. 그러니 내려온 그 안, 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실 저기에 있는 아내들은요, 친족 생각이나 부모님 생각이나 형님 생각이나 고향 생각이나 왜 그래? 남편이 잘못해주면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전에 내가 꼭 아, 고향을 떠나고 지쳐서 나 부모님도 나갔지. 내가 그걸 독차지려서 사랑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내 공부를 다 하는 거야. 아내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해. 아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을 믿는 동무자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에 항상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설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가족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생각해야 돼. 남편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생활을 쉬운 일을 하지만은 생활이 된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활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생활을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아내를 위해서 생활을 드리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약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통제를 한다면 뭐 우리가 통제를 이렇게 저분이가 창조하셨지만은 아니 갈비뼈를 빼서 창조하셨어요. 약하여 갈비뼈가 부르지만 사람 기능이 살짝 잃어버리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야.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요.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아주 젊다고 내가 목회할 때 우리 사람 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필요만 하고 당신은 이제 우리 저머리 가족만 위해서 10만원 살아야 돼. 그랬는데 내 생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개척을 가버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조그맣게 복수해. 하지 마라. 또 해. 어떻게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애들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솔직하게. 내가 나서 노동을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가정으로 시작하는 그 아내였어. 그게 약하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생각해서 그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시행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아, 그래.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큰일 하지만은 아내는 가정에서 가족 그 어려운 쉬운 일 그렇지만 얼마나 가장도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말리라는 것도 못 들어보세요. 그러면 직장에 나와서 옛날 얘기요. 말리라는 세상에 쌀에 말리라는 뭐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 이불 같은 거, 뭐, 담요 같은 거, 빨살에, 딱, 그 우리 사람들 약한 거 있잖아. 안쓰러울 것 같아서 조용하게 나한테, 탁, 빨아준 거야. 그럼 왜 신나? 우리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해 주니까 신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아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돌봐주면서 협력해 주며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동역자이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약한 거. 또 시종을 아내에게 맞춰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은 시종 안 깔았죠? 안 깔았죠? 이 시적 까다로운 것 다루는 것 보면 가보면 가정은 식사해봐라 부하야. 내가 가봐도 이 짜매 식권에 짜매 식권에 뭘 전해야지 막 그래. 그런 부하생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아 천왕 천왕이 이걸 바꿔야죠. 반찬 다 해야지. 왜 그러냐. 아내가 아내의 시점에 맞춰서 넘어오더죠. 그죠? 아 이거 맞아봐요.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들어봤어. 내가 아내의 시점에 맞출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건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젊은이. 아니, 싱거우면 좀 많이 먹으면 되고, 짜면 짜요. 짜면 좀 적게 먹으면 되는데, 그 지루해야 되는데, 짜니 싱거니 뭐 어쩌려다 보니까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아들에서는 식전은 아내에게 하자. 내가 목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 변화된 것과 성도로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변화됐어요? 불과 종료로 변화되는데 식성도 변화돼요. 플라즈마의 종들은 왜? 우리 집사람에게는 우리 집에서는 맞춰야겠지만은 신방 가면 배려된 사람 다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식성에 맞춰서 내가 먹어야 돼. 우리는 감정도 혈기도 정력도 모두가 변화되지만은 식성도 변화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신방을 알지 못해부터 나 직장에 맞춰서 먹고 그 얼마나 정숙하게 해봤는데 얼마나 속상했어요. 어디가 변화도 감사해라. 나는, 나는 변화시켜 정말 감사해. 무엇이든지 잘 먹어. 무엇이든지 좋아. 무엇이든지 감사해. 나 내 얘기지만 죄송합니다만 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퇴할 때, 아, 은퇴하는 거 아니지. 내 하나님이 다 이제 접을 때, 지금을 주니까 접을 때 깜짝 놀래. 간증 하나 있어요. 간증 하나 있어요. 지금 안 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먹겠는고, 내 간증 반발하는 거 있어요. 변화돼야 돼요. 아멘. 내가 변화돼야 돼. 아멘. 식성도 내가 변화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내에게 맞춰야 돼. 성도들에게 맞춰야 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변화돼야 돼. 죄송한데 말씀드린 게 납니다만은 아까 목사님께 있었나 용두동에 살았는데 용두동에 살았네. 용두동이라면 신선동 청량리 가운데 용두동이거든. 유치가는데 이름 별로 안 왔어요. 잘 몰라. 신선동에서 놀던 사람, 저 뭡니까? 저 청량리에서 놀던 사람, 그 가운데 제가 꼈어요. 홍대선이만, 그래. 그래, 과거엔 그렇게 다혈적이고, 그렇게 쌈부자로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저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뭐니?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죽어 살고, 사회에서 죽어 살고, 교회에서 죽어 살고, 죽어 살고. 변화가 이게 딱 맞겠죠. 나는 그래서 무슨 목사들을, 목사님, 감정이 있으면은, 감정이 사가 아프면 사가 아프죠, 사가. 그 말은 감정을 대속거든요, 지가요. 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뭐를 고기를 터져서 작살하는 거예요, 지가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으니만큼 내가 변해졌단 저렇게 거기에 평범하는 거야. 거기에 평범하는 거야. 어제 우리 애들에게도 제가
구절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할렐루야. 읽는 자들도 복이지만은 듣는 자들이 복이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서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냐. 많이 알아도 이 성경은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를 모르고 또 영영상 받지 못하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성경에서 쳐서 많이 그 많이 읽는데 이해가 못해. 그런 하나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 의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읽는다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제 늘 말하는 목사님 듣는 귀가 복 있는 귀로. 아멘. 하, 뭐 설교가 길지 않은 못해. 아니 하나님의 종이 나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예수님을 대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순방하나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하, 완전 야. 주님 많이 오셨다. 은혜 같습니다. 그리만 듣지 않고 시간 가지고 몰라시지 않냐. 성도도 마찬가지야. 가장 설교가 길게 잘 듣지.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주를 쫙듯하고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아멘으로 아멘을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일로 믿는 동역자야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한 마음이 없는 믿음을 주고 믿는다. 누가 그랬어? 야고보 목사가 말했잖아요. 한 마음이 없는 믿음을 주고 믿는다. 오늘 말도 잘하고 알기도 잘하고 잘하는데 한 마음이 없어. 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배웠고 많이 배웠고 알겠나? 하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만 보래요. 계명대로서 먼저 사자. 할렐루야. 십계명을 중심으로 사자. 이 십계명에서 진리가 나오고 십계명에서 율법이 나오고 십계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니 그렇게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흥분 두고 다 버렸잖아요. 물 배설 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지 십자가에 부활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했고 작정을 했어요. 우리는 다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복된 말씀을 읽고 알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배타서 쫄지면서 회개할 줄 몰랐지. 제가 내가 보게 맨날 쫄지. 네? 맨날 회개했어요. 이 죄는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다 죄인이요.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죄까지 말합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오늘도 저 지나가는 저 거지와 내가 돌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지켜야 돼. 주님 내가 다 돌보는 사람이야. 예수님 저들로 십자가 먹고 주님께 하셨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냥 항상 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가지고 할렐루야. 죄인이야 난 죄인.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됐어. 예수님 때문에 집자가 됐어. 그네내지 말고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니 아멘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 시간과 계산 그냥 오늘 간단히 하세요. 아멘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왜 사랑이 되느냐? 남편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고 남편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이고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일생 동안 나를 위해서 내 가족 와서 희생할 때 사랑이 되고 가족과 친척부터 모든 집을 떠나서 내 가족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가족 친구들이 사랑받지 못해요. 시댁 친구들이 사랑받지 못해. 지난번에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면 처가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난 목사이지만 우리 처가는 부탄이라고 사장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쩔어지잖아요. 근데 홍목사님 같은 말 아, 그리고야, 우리 최씨가 하면 홍목사님 그래서 화목해, 저 화목해, 화목해. 목사님 아래서 있기 때문에 저를 화목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늘 말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죽은 것을 아래를 사랑하라. 또 아래는 약함이 때문에 아래를 사랑하라. 또 식성은 아래에 맡기고, 마치고, 또 아껴주고, 갖고 주면서 사랑하라. 아멘. 그 아래에, 나 이번에 딱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못했는데, 이제, 뭐, 내가 조금 괜찮으니까, 우리 사람 재미 들기 시작해가지고, 1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아, 그만. 이제 어저께야, 그저께인가요? 그저께가 우리 사람 재미가. 꽉꽉 못 줬어요. 아, 깜빡이 떠버렸어, 시간을 내가. 아내에게 화장품도 잘 해주고, 또 아내에게 옷도 좀 잘 사주고, 갖고 와야겠다, 갖고 와줘야 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동서가, 이제 목사인데, 다 보였어요. 보였는데, 형님, 여기서, 우리 여기서 우리 집사람 제일 예뻐, 예쁘더라고요. 막내니까 예쁘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있는 처형이나 동서들 봤을 때, 저 처제들이나 처형들 봤을 때 보면 다 예뻐.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일 내 안경이라고 자기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주셨어. 그런 사람들만 만나도 아니 우리 집사람이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또 나가서는 율법 또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복된 말씀으로 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들 시를 예수님이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기독교 우리 이 나라를 기독교화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준비를 부탁합니다.